1979년에 지어진 둔촌 주공 아파트. 2003년 재건축 추진회가 결성된 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건설사 네 곳이 시공사로 참여해 2020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조합과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고 말았습니다. 갈등의 쟁점 중 하나는 2020년 계약서입니다. 2020년 6월 25일 날 체결된 공사 계약서거든요. 전임 조합장 재직 시절에 체결된 계약서인데요. 그 계약서에 대해서 조합은 이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시공사는 그 계약이 유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계약서에 비해 2020년 계약서엔 공사비가 늘었는데요. 약 5,600억 원이 증액된 현 계약서를 조합은 무효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진행해야 되니까 시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3조 2,300억을 명시한 도급계약서를 지금 쓰고 공사비 검증 결과는 추후에 반영하자고 단서를 달고 일단 공정을 돌리자. 그다음에 추가되는 비용은 또 별도로 주겠다. 조합 측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한 시공사의 공사비가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책정됐다고 합니다. 20년 3월 달에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가 뒤늦게 이제 4개월 만에 나왔는데 3,140억을 가백하는 게 좋겠다. 시공사를 찾아 조합이 제기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착공을 하기 전 상황에서는 인허가 설계도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상세화된 이제 설계도서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상태에서 공사비 검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도 산정을 할 수 없어서 인근의 유사한 실적을 가지고 그걸 유사하게 자료를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됐고 한국부동산원에서 가서도 직접 소명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계속 저희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전임 조합장이 체결한 계약서가 무효라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시공사업단이도 마찬가지고 일반 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집행부, 그러니까 사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서에도 보면은 조합의 대표자, 즉 이제 조합장님이라든지 임원이 교체가 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한 걸로 그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갈등의 또 다른 쟁점은 마감제 변경 요구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된 그런 옛날 그 제품들 스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TV 지금 사면 42인치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제 지금 시류에 맞는 걸로 바꾸고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내겠다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 시공사는 이때 정해진 걸로 하자. 조합이 특정 마감 자재를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걸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집행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특정한 업체들에 해당되는 부분들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감제? 네. 시공사가 조합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마감제 리스트. 구체적인 업체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착공 전이면 얼마든지 협의를 하고 조합원님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총회든지 뭐 이런 결정을 따라서 가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들하고 기존에 계약한 협력업체가 있고 마감제를 선정을 해서 발주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거는 저희는 계약하고 법안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조합 측은 이에 대해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시트지를 어떤 걸로 해달라 이런 거를 하는 공문인데 이 공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착오로 조합에서 그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마감제 자재 품목 리스트가 여기에 첨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못 첨부된 거를 저희도 몰랐고 시공사가 알면서도 조합을 이제 공격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둔촌 주공 사태의 근본 원인이 분양가 상한제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테면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분양가를 7억에 분양을 한다고 치면 10억인 주변의 시세를 7억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7억에 분양을 하는 순간 바로 시세인 10억으로 떨컥 가서 붙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합원, 공급 주체는 분양가가 너무 낮으니까 자기의 일반 분양분을 높은 가격에 받아서 그걸 사업비로 조달하게 되면 자기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니까 나름대로 사업을 할 욕구가 많이 있겠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또 결국은 이거였죠. HUG의 분양가 심사에서 3.3제곱미터당 2,900만 원대를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시기에 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서 2,900도 못 받을 거다. 2,600 정도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낮아질 거다. 그래서 빨리 해결을 희망했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시간 끌기로 나섰습니다. 왜냐? 이 토지비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건축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단가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늦출수록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빨리 분양을 해서라면 속도라도 냈을 텐데 계속 늦춰지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공사비 문제까지 늦어지게 된 결과죠. 서울시에서 중재를 나서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공사가 멈춘 현장엔 일자리를 잃은 약 4천여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해고 통지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했고요. 시공사업단과 조합에서 빠르게 해결을 해서 건설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에 들어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는 월세로 사니까 2년만 저 한 번 또 이사도 했어요. 2년 지나서 이사도 했는데 또 연장이 되면 저희는 또 어디 전세를 가야 되는데 그 2년마다 그것도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전부 다 조합원.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만기가 되면은 또 얼마나 더 올려달라 할까? 그리고 또 집은 있을까? 진짜 막 화도 나고 불안하고 막 짜증나요 진짜. 12,032세대 입주 예정자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공사가 재개돼 아파트가 쑥쑥 올라가길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특정 조합들하고 건설사들의 문제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 부족 또 신규주택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주택 공급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에서도 좀 책임감을 갖고 빨리 봉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